최, 부엉부엉. 국어를 안 봐도, 영어를 안 봐도, 수학을 안 봐도 성적표는 나옵니다. 수능 성적표는. 한국사를 안 보면 수능 성적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수능 과목 유일한 필수 과목, 한국사. 지금 시험지가 앞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 시험 시간도 상당히 길고, 국어 80분, 뭐 수학 100분, 영어 70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었고 당황스럽고 낯설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봤는데 한국사 영역, 유일한 필수 과목 한국사 영역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풀어 나가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이런 모의고사 시험지를 처음 본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이제 이 처음을 이제는 앞으로 적응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봤고, 뭔가 내용 설명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30분 동안 한국사 영역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그 참고, 안내를 해주는 영상입니다.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볼 거고, 물론 선생님 말이 완벽히 정답이라고 볼순 없어. 여러분들 각자만의 방식이 있겠지만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면, 물론 또 여러분들의 뭐 복습 또는 이제 자습 공부가 되어 있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된 이후에 풀어 나가면 문제를 완벽히 잘풀수 있다. 40점 이상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상으로 한번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는데 조금 말이 버벅거릴 수도 있는데, 시험지를 처음 이제 다운을 받아놓고 저도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풀기 전에 요 얘기를 하나 안내를 해볼게요. 최근 이제 4, 5년도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 한국사 영역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게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풀어가는 요령 같은 걸 이제 보면은, 1번 문제를 예를 들어줄게요. 항상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시험 문제와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나온다. 무조건입니다. 100%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자료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네모가 아닐 수도 있죠. 그림일 수도 있죠. 자료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수 있고, 지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표가 될 수도 있고, 뭐 인터넷 검색창이 될 수도 있고, 방금 여기 보는 것처럼 말풍선, 사람의 설명, 이런 게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 자료, 당시의 기록인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객관식 보기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 유형만으로 20문제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네모 안에 들어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파악은 여러분, 자, 위에다 다시 올라와서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 키워드가 어떤 무슨 시대와 연관성을 가지느냐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1등급 40점 이상은 그냥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뭐 40점이 뭐예요? 50점 가까이 맞을 수 있습니다. 요걸 알아주세요. 그냥 요걸 항상 연습하는 거. 네모 안에 들어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에서 어떤 키워드를 이제 우리가 뽑아내서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그 내용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면 요 시대를 객관식 보기로 선택지라고 할게요.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를 봐서 어떤 시대인지를 알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더 얘기를 하자면, 이 안에 있는 키워드가 이제 뭘로 이제 구성되어 있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인물, 또는 어떤 사건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단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유물, 유적과 관련된 지도나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도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지도를 통해서도 키워드를 우리가 뽑아낼 수도 있고, 그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프, 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요것들이 어떤 시대이냐라는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40점, 40점 초반대의 점수는 다 요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물론 요걸 통해서도 상당히 어렵게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키워드가 잘 뽑히지 않거나, 또는 키워드를 알아도 무슨 시대인지가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 바로 3점짜리고, 여러분들의 등급을 낮출 수 있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초점을 맞춰가지고 요런 방향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번부터 빠르게 어떤 식으로 푸는지 내용 설명은 하지 않고요. 문제만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선생님이 필기하는 방식대로 문제 이제 적어가면서 얘기를 그 문제를 실제 시험을 풀으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가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유물은 주로 사용된 어떤 시대에 사용된 주먹뚝기와 관련이 있고 찍는 부분 자료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 사람들의 도구를 일컫는 이제 문제가 됐는데, 보통 1번 문제가 이제 우리 구석기, 아 이런 내용 생략할게요. 주먹뚝기. 자, 주먹뚝기니까 구석기 시대다라고 내용과 관련된 내용, 그 영상은 앞으로 좀 제작할 예정입니다. 구석기 시대다. 구석기를 찾아야 되겠네요. 1. 청동방울, 청동기. 움집, 신석기. 철을 댄 쟁기로 농기구, 철기. 철로 만들었다고 나왔잖아요. 채집과 사냥, 이동생활, 구석기. 자, 4번이 정답이겠죠. 흉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구광. 왕이 존재한다는 것, 아, 또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꾸 설명충인가봐. 죄송합니다. 지도자, 청동기, 이후가 되겠죠. 4번이 되겠고요. 2번, 가에 들어갈 내용. 이것도 다 문제 유형이 똑같잖아. 지금 옆에도 봐도 그렇고 위에를 봐도 그렇고, 그쵸? 자, 권문세족이네요. 권문세족. 옆에 있는 내용들 다 생략할게요. 권문세족, 고려 말 원 간섭기 때 이제 권력을 잡았던 이제 고려의 그런 지배층이 되겠죠? 자, 북항론을 주장함, 조선시대. 이게 시대만, 시대를 캐치하라고요. 알았죠? 화랑으로 선발됨, 신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삼국시대, 제가회의에 참여함, 고구려죠. 삼국시대, 백제 부흥운동, 백제는. 자, 삼국시대, 백제, 특히 부흥운동 같은 경우는 신라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된 이후, 원 간섭기 지배세력, 이게 고려네요. 이게 어떤 나라인지만 알아도, 어떤 좀 더 자세한 내용, 어떤 내용 여기 막 들어갈 내용 자세히 이런 거 몰라도 시대만 알면 풀 수 있다고요. 5번이 답이 되겠죠. 아이고, 자, 3번 볼게요. 밑줄 친 전쟁이래. 어떤 전쟁? 우리가 한국사 배우면 전쟁 많이 나옵니다. 왜군이 쳐들어왔대요. 이 왜군이 누구예요? 일본이죠. 부산을 쳐들어왔네. 부산친. 이런 거 이제 차근차근 이제 수업을 통해 배울 거예요. 물론 중학교 때 배우긴 했어도 다 까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7년에 걸친 전쟁. 7년에 걸친 전쟁. 부산. 자, 임진왜란이죠. 1592년에 시작된 임진왜란이 되겠죠.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 볼게요. 이종무가 대마도 정벌. 자, 임진왜란 언제 있었습니까? 조선시대에 있었죠. 자, 조선시대. 이종무가 대마도 정벌을 하였다. 자, 요것도 조선시대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40점 초반대까지는 시대만 알면 풀 수 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시대가 같아도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다. 요게 여러분들의 등급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보긴 해야 됩니다. 5번까지. 알았죠? 자, 이순신이 명량에서 크게 이겼다. 이 답은 쉽게 나오잖아요. 2번. 그쵸?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을지문덕 고구려 사람. 살수해서 수나라 군대를 이겼죠? 자, 강감찬 귀주에서 고려. 귀주대첩, 거란족의 침입, 홍경래 평안도죠. 이것도 조선시대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시대 보기가 3개나 있다. 라는 거. 그 세 개 중에 답을 골라야 되는데, 홍경로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여러분들 수업 때 이제 배우긴 할 텐데,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요렇게 이제 나눠서도 공부를 하는데, 그걸 나누는 게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양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조선 후기라고도 구분을 하기도 하고, 이순신이라는 명백한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답 고르면 되겠고요. 4번 가에 들어, 아 자꾸 설명을 하네요. 빠르게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 볼게요. 무신 집권기 농민 천민의 저항이 주제고요. 김삼이가 농민 봉기를 일으켰다. 만적은 누구죠? 만적은 지금 이게 지금 아니니까 요 얘기를 먼저 할게요. 망이 망소이가 이제 공주 명학소에서 농민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이제 나오고, 만적 같은 경우 누구였습니까? 조금 보충 설명하면, 아 자꾸 설명하네. 최충원. 당시 최씨 정권의 최충원의 노비였는데 신분 해방을 꿈꾸면서 우리도 그 뭐야 왕이나 제후나 귀족이나 뭐 그 관리냐 이런 것들 다 뭐 타고난 그게 타고난 것이냐? 우리도 누구든 하극상을 일으켜서 봉기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으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전에 이 일민 같은 이제 사람이 했던 것처럼 신분의 방을 꿈꾸며 봉기를 노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죠. 자, 당의 침입이 왔어. 저항. 당나라가 등장하네요. 신라라고 갈려. 삼국 시대겠죠. 삼국 시대 이후에 이제 거의 이제 후삼국 직전까지 이제 당나라가 존재합니다. 삼정문란의 시정. 삼정문란이란 말 조선 후기에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무신 집권기라고 하는 요 시대 언제예요? 고려 시대죠. 신라 말 신라라고 나오죠. 외세 침략 정부의 개화 정책. 아, 개화기죠. 조선 후기 개화기.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고려시대. 자, 이렇게 쉽게 풀어가는 겁니다. 알았죠? 자, 5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탐구 주제. 탐구 주제 문제. 이거는 시대까지도 몰라도 돼요. 이 느낌을 잘 들어보세요. 소수림왕, 침류왕, 왕들이 이렇게 등장하네요. 자, 승려를 보내서 불상과 경문을 전하였다. 승려가 와가지고 궁궐 안으로 머물었다. 2차 돈이 불법을 위해 제 몸을 희생했다. 자, 불교와 관련된 거고, 이제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죠. 불교 얘기가 없잖아, 아예. 그쵸? 이렇게 푸는 거예요, 불교. 삼국불교 이렇게 이렇게 풀면 쉽게 풀어가는 겁니다. 다음 제도가 시행된 국가 어떤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육두품, 진골, 오두품, 사두품. 골품제와 관련된 건데, 골품제가 있었던,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던 국가 어디죠? 신라죠. 신라와 관련된 거 찾아볼게요. 별무반이 조직되었다, 고려. 여진족 정벌.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아이고, 자, 이거 시행되었다, 시작됐다라는 거 이제 고려 광종 때 이제. 그리고 수원 화성이 축조되었다, 조선. 정조 화백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신라. 그 아까도 제가회의 나왔지만 귀족회의가 삼국시대에 이제 존재했다. 백제만 안 나왔네요. 정사암회의. 22담로에 왕족이 파견되었다, 백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시대만 구분하자면 삼국시대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국가별로 이제 삼국시대는 세 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세 개의 국가의 명확한 특징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7번. 다음 명령 내린 국왕의 재위 시기 어떤 국왕인지 볼게요. 한양을 보니 산수에 빼어나고 새 왕조의 도읍으로 적절합니다. 한양을 새 도읍으로 하라. 한양이 어디예요? 서울이죠. 아이 서울. 자, 여기를 도읍으로 한 국가가 어딥니까? 물론 역사를 계속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백제도 여기를 수도로 했었고요. 고려에서도 중요하게, 물론 수도는 아니었지만 다뤘고, 이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한양이 서울이 이 수도가 되었죠. 요게 그러면 지금 요 명령을 내리, 아, 수도를 새롭게 정한대. 새 왕조래. 나라를 새로 열었겠네요. 그렇죠? 조선 시대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얼굴은 정확히 아니니까 이렇게 그 캐릭터로 나오는 거겠죠? 오소경이 설치되었다, 신라. 구주 오소경.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고려. 노비 안건법이 실시되었다, 고려. 국호가 조선으로 정했다. 나라를 새로 열었어요. 수도 옮기고 나라 이름 조선으로 정한다. 팔만 대장경판이 조판되었다, 고려. 이렇게. 그쵸? 시대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4번. 자, 8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세종 때 만들어졌고, 앙부일구, 이거 해시계, 치국이, 광수량, 칠정산, 그 별자리, 역법을 계산하는 거예요. 역법, 그 날짜 계산 이렇게. 그리고 가는 새로 만든 글자. 자, 글자 백성들이 쉽고 읽게, 국왕의 정책을 쉽게 알리는데 쉽죠.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세종대왕, 그쵸? 아유, 뭐 이거 시대로 보자면 세종대왕이 어느 시대 왕입니까? 조선시대. 삼국사기 고려 김부식, 삼국유사 고려 이련, 동의부감 조선시대 허준. 조선시대네요. 경국대전 조선시대, 성종 때 반포. 이 조선시대만 알면 물론 푸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너무나 명백하고 쉬운 세종대왕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쵸? 3번. 9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대저 어떤 나라의 국가니까, 역사로 말하자면 고구려가 멸망하여 폐허가 되자 대조영 키워드 표시하고요.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자, 중국도 공격하고 무왕도 등장하고요. 일본과도 교류하고 돌궐과도 통했다. 어느 나라입니까? 발해. 발해가 막 발전하다가 해동성국으로 불렸죠. 1번 정답. 규장각을 설치하였다, 조선. 정조 금강가야를 병합하였다, 저기 신라. 법흥왕 때.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요. 신라. 삼국시대. 삼국시대 때 가야가 있었잖아요. 이 발해인데, 그쵸? 발해가 있었을 때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었죠.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고구려에 대한 얘기죠. 장수왕. 지방 행정구역을 팔도 비빈면이 아니라, 자, 팔도, 우리 지금 한반도에 팔도 체제가 생긴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는 뭐였습니까? 오도 양계. 신라는 뭐였어요? 구주 오소경. 자, 1번 골랐고요. 가에 들어갈 내용 볼게요. 가에 어떤 내용이 있죠? 자, 영조는 서원을 정리했어요. 정조는 소론과 남인 세력을 등용했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영조와 정조가 지금 나오고, 서원을 정리했고, 동당에서 이제 골고루 등용하는 모습,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자, 뭡니까? 탕평책의 추진을 고르면 되겠죠. 영조 성조 때 이제 공통적으로 배우는 거. 그 탕평책의 그 시행 배경이에요, 이게. 오케이. 서원을 정리해서 각 지방에서 이제 양반들이 자기 세력, 사림들, 자기 세력, 자기 제자를 양성해서 붕당을 이제 형성하잖아요. 붕당의 근거지 서원을 정리하는 거고, 어떤 특정 서인, 남인, 노론, 소론 특정 붕당을
등용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등용했다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왕권을 이제 강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특정 당에 모든 힘을 실어주면 그 당의 힘이 너무 세질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그렇죠? 사화의 발생이 조선 전기인데 이제 훈구와 사림 간의 대결에서 이제 사림이 많은 피해를 입는 거죠. 무호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그렇죠? 아, 자꾸 설명을 해. 죄송합니다. 삼국 통일 완성, 삼국 시대겠죠. 통일 신라, 후삼국 통일 완성, 고려 세조 왕건, 세도 정치의 폐단, 조선 후기. 이 영조 정조,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어린 왕 순조, 그리고 그 이후에 헌종 철종이 이제 왕이 되면서 왕의 외척 세력이 강해지는 그 시기를 세도 정치라고 하죠. 조선 후기 정조 사후 죽고 난 이후에요. 석용천도 운동 계획 묘청인데 묘청도 안 적고 고려 시대죠. 자, 이렇게 2번 고르면 되겠고요. 이것도 조선이니까 시대만 알면은 풀 수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특정 주제, 핵심 주제를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10번까지 이제 풀어봤습니다. 쉽게 풀 수 있겠죠. 11번 보면은 10번까지 지금 보니까 전 근대 조선시대까지의 역사가 나오고, 11번부터 근현대가 이제 나오게 되겠네요. 우리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와는 조금 이제 그 비중이 다르죠. 자, 다음 기사의 취지 전개된 운동이래. 어떤 운동인지 키워드 볼까요? 국채 1300만원, 대한제국도 나오고, 존망이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존재하고 망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아우 종소리가 지금 들리네요. 자, 어쨌든 담배 끊고 돈을 모아 가지고 빚을 갚자라는 거예요. 빚을. 그렇죠? 뭐예요? 국채보상운동. 자, 국채보상,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되기 직전에 이제 일본에게 많은 걸 이제 그 경제적으로 침탈당하는 과정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이제 일어났죠. 자, 서양과의 통상에 반대하였다. 이제 막 강화도 조약 일어나고 초반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런 이제 조선 책략의 유포, 요 과정에서 서양과 통상을 반대하는, 우리가 개항 반대, 그 뭐 통상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 막 이런 흐름도 있었죠. 자, 전개된 운동과 직접적 연관은 없죠. 자, 시대는 비슷할 수 있지만 수신사의 파견으로 이어졌다. 이제 통리기무화문이라고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걸 설치하고 수신사를 파견했죠. 아, 이것도 자꾸 설명하게 되네. 죄송합니다. 99인의 주도로 일어났다. 임오군란이죠. 자, 사신관 제도가 시행되는, 자, 이 사신관 제도는 이제 고려시대가, 고려가 왕조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그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실시된 제도, 언론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대한매일신보 같은 이제 언론에서 홍보를 했었다. 이런 얘기도 배우고요. 저 당시 신문, 황성신문 뭐 이런 신문 배우면서 배웁니다. 답은 5번을 이제 뽑으면 되겠죠. 자, 물론 이제 그 일본의 방해로 인해 실패를 하기도 했고요. 12번, 다음 자료에서 학생이 선정한 인물이네. 인물 이름을 선택했고 삼행시를 지었대. 뭐야, 또 아주 신기한 형태의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네요. 삼행시니까 사람 이름이 앞에 들어가겠네요. 아, 이거는 이 사람의 내용을 몰라도 지금 입 앞에다 글자만 이제 붙여봐도 되는 거 아니야? 김옥균부터 김주화약, 옥기의 뜻, 균엄한, 무슨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 딱 보니까 전봉준, 전주화약, 봉기의 뜻, 농민 봉기를 일으켰잖아요. 준엄한, 백성의 뜻을 집강수. 이 전주화약 이후에 농민들의 개혁을 이제 실시하기 위해 설치했죠. 뭐 이거 좀 특이한 문제네요. 자, 전봉준 고르면 되는데, 자,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정약용, 조선의 정조 때 뽑으면 인물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시대도 지금 개화기, 연도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지만 1894년도 갑오개혁, 청일전쟁이 있던 해입니다. 갑신정변 주도하였다. 요게 김옥균이 나오겠네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시대를 옆에 적는 게 아니라 인물을 이제 적으면 되겠네요. 동학 농민군을 이끌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이토이로 부민을 처단하였다. 안중근 선생님의 선생님 정말 존경하는 이제 선생님이시고, 청과의 통상 확대를 주장하였다. 청나라가 나오네. 조선시대겠네요. 그렇죠. 북항론이 이제 시작되게 된 여러 이제 그 배경 주장한 사람들, 박지원, 박재가 뭐 이런 이제 그 실학파들, 그리고 중상학파들 있었죠. 북학파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꾸 넘어가네. 각 운동에 대한 설명. 자,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이, 여러분 달력을 펴보시면 학생독립운동 기념이라고 나와있어요.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광주학생항일운동이에요. 오늘은 내용 몇 번 말하지만 빠르게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항일운동. 다음에는 해설과 이제 내용을 함께하는 영상도 있을 거예요. 나주에서 이제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이 싸워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내용 생략. 자, 요게 관련된 거, 신간의 지원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 60만세 운동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1920년대 일제 그 강점기 때 있었던 건데, 요때 사이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때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하고 뭐 진상 조사 이런 걸 이제 하기도 합니다. 광무 개혁 토대 이제 훨씬 이전이죠. 대한제국 때 임술 농 이제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야. 시대로 따지면, 그렇죠?
시대를 구분하는 거를 아까 초반에 말을 해줄 걸 그랬네. 끝할 때 하겠습니다. 임술 농민봉기로 이어졌다. 이거 대한제국. 이거 조선시대, 조선 후기. 개화기 직전에 이제 흥선대원군 이제 막 등장할 때쯤, 세도정치 끝날 때쯤. 고종 강제 퇴위. 자, 대한제국 때 퇴위에 반대해가지고 우리가 그 뭐야 엄청 이제 시민들이 화가 나고 그랬죠. 그 헤이게 특사 파견 이런 거 관련해서, 그렇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 어떻게 배우냐면 그 실력 양성 계몽 단체들을 배워. 단체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안에 뭐 대한 자강의 헌정 연구에 이런 단체들 배울 때 등장하고요. 영남 지역 유생들이 주도할 때 영남 만인소라는 이제 개념을 말하는 건데, 개화기 때 이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이제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유생들이 이제 만 명이 이제 상소를 올리는 거, 그런 거예요. 답이 1번으로 이제 명확하게 주제를 선정하면 되겠고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종로 내거리의 관민공동의 키워드가 이렇게 있네요. 헌의육조로 결의하였다. 이권을 우리가 보호하는 움직임, 독립협회죠. 자, 독립협회 활동도 꽤 많이 나오고, 관민공동회뿐만 아니라 뭐예요? 만민공동회도 나오고, 헌의육조 나오고, 중추원 관제를 발표하고, 고종이 이제 초반엔 도와주다가 나중에 방해해서 해산하고, 이제 독립문을 건설하고, 또 뭘 펼쳤느냐? 독립신문까지 만든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 새마을운동 이끌었다. 박정희 정권. 자. 자, 독립협회가 있었던 시기는 이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시기로 따졌을 때 개화기라고 할게요. 이렇게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광복을 위한 군대, 김구 선생님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죠. 백운동 서원을 설립하였다. 조선시대 서원. 자, 대동법 시행을 건의하였다. 이것도 조선시대. 답 1번 고르면 되겠고, 주제가 있는 답사 가에 들어갈 내용, 병인양요, 신민양요. 이것도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에 통상수교 거부정책 하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3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다 까먹은 상태에서 보니까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깨달으세요. 차근차근 이제 배우면 됩니다. 다시 고등학교 수준으로. 자, 요 얘긴데, 자, 어딜 간다는 얘기네. 그러면 삼별추항쟁지 제주도. 자, 제주 뭐 제주도예요? 거문도, 거문도예요. 외침 방해 요충지 강화도, 강화도가 되겠습니다. 강화도에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여기 초지진, 그리고 그 정족산성 있는 부근, 그 넘어서 김포까지, 그리고 광성보, 광성진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어재현 장군이 싸웠다, 이런 얘기 있고요. 장보고, 완도, 저기 서남해안에 있는 섬이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거문도 위치 모르겠습니까? 혹시 거문도 여기쯤인데 여수 근처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도는 알겠죠? 3번 고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다음 신문에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했다. 뭔가 비판적인 지금 기사가 나왔고, 조선총독부가 나오고요. 이거 일제강점기 때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일제강점기 정도는 시대 구분을 10년 단위로 이제 하셔야 된다. 1910년대 일본이 이제 무단통치, 헌병경찰통치를 할 때 경제적인 우리의 수탈, 침략하는 방법으로 토지조사 사업해서 우리의 지주들이 많이 몰락하고 소작농이 몰락했다라는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비변사, 조선시대, 호포제, 흥선대원군, 지금 일제강점기예요. 균역법, 조선시대, 영조 때,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 자, 헌병경찰제도 일제강점기. 오케이, 이렇게 시대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밑줄 친 이전투가 있었던 지역. 이전투는 100년이 됐고, 1920년. 자, 이게 20년 돼서 작년에 봤나,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김자진,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죠. 영화로 나왔고, 류준열, 유해진. 자, 요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백두산 근처에 봉오동이라고 하는 지역. 요렇게 표시돼서 막 이동하고, 막 이제 봉오동 전투 끝나고 청산리로 이동하고 그러는데, 가를 고르면 되겠고요. 나는 어딥니까?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설명 생략? 빨리 이게 저기 거란과 이제 강동육조와 관련되기도 했고, 위화도 회군할 때 그 위화도가 이쪽에 있기도 하고요. 홍경래난도 이제 이쪽에 있었던 평안도 지역이고, 다는 수도 서울 근처에 있고, 라 같은 경우는 산둥반도 중국 내용인데 발해 무왕이 공격을 하기도 했고, 저기 근데 제국주의 시절 와가지고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도 이제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장보고의 해상 활동할 때 신라 방 같은 게 있었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지금 도시 상하이가 있었던, 지금 임시 정부가 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몰라도 됩니다. 봉오동 전투 위치 중요하고요. 자, 밑줄 친 이 늑약. 우리 늑약으로 이제 부를 수 있는 조약이 을사늑약이 대표적이고, 뭐 정미칠조약도 늑약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1905년 외교권을 빼앗겼다. 을사조약, 을사늑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 척합위가 세워진 거 흥선대원군 때고요.
자, 을사조약 연도가 여기 나오긴 했는데 참 가슴 아픈 연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그냥 가슴이 아파서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통감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개경 환도가 이루어졌다. 환도가 뭐냐면 수도로 돌아오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수도로 이동한 적이 있나? 자, 이동한 적이 있어요. 몽골이 침략했을 때 강화도로 옮겼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기도 했다. 개경으로 수도 고려시대. 아, 자,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신라. 사군육진이 개척되었다. 조선 초기에 세종대왕 때 이제 여진족을 몰아내고 우리의 국경선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2번 고르시면 되겠고, 다음 결의안이 채택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것은 안전보장 이상의 북한군이 무력 침략을 했대. 뭐야, 6.25 전쟁인가? 자, 그쵸? 전투를 근절 군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한다. 북한에 촉구한다. 아, 지금 보니까 이게 UN의 안전보장 이상회가 지금 북한의 침략을 이제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군대를 보내준다. 이런 내용이네요. UN이라고 나오고. 그쵸? 6.25 전쟁과 관련된 건데, 6.25 전쟁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상식의 차원에서 연도를 알아두면 또 좋긴 하겠지만, 이거 골라봅시다. 6.25 전쟁이 언제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리고 직후에 9월 달에 북한도 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김일성이 막 이제 6.25 전쟁을 이제 일으키기 위한 사전 준비를 착 펼쳐갑니다. 북한에서 토지개혁 같은 거 하고, 스탈린 만나고, 마오쩌둥 만나고, 그런 식으로 암묵적 지원을 약속받고, 그리고 쳐들어오고요. 그게 1950년입니다. 연도를 이제 외우라고 알려준 건 아닌데, 요건 이제 상식적으로 정부 수립이 이제 해방 직후에 이제 있었으니까. 알겠죠? 연도 몰라도 돼요? 6월 민주항쟁 언제예요? 1987년. 이거 완전 현대사잖아요. 그쵸? 전두환 정권 말기에. 오케이. 막 고르면 되겠고요. 가에 들어갈 내용,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대. 하야 물러나다 대통령 자리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허정이라고 하는 이제 장관이 과도정부 과도기 이 사건으로 이제 이 정부에서 지금 대통령이 갑자기 없어진 거잖아.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수습하기 위한 과도정부가 수립됐고, 새로운 이제 개헌을 했대요. 국회를 이제 양원제로 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다라는 거. 민주당이 승리했다. 장면 내각이 출범했다. 이거 제2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바로 4.19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렇게 4.19 혁명으로 이승만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승만 대통령 물러났고, 장면내각 윤보선 대통령이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이제 연도 이것도 참고로만 하세요. 1960년입니다. 60년. 알겠죠? 4.19 혁명, 3.1운동, 일제강점기죠. 위정척사운동, 일제강점기 개화기. 이때 개화파의 반대적인 표현이에요. 그 우리 걸 지키자. 서양권 잘못됐다라는 거. 분할로드 운동,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민중 속으로 돌아가서 민중 농민들 또는 그 글자 모르는 사람들을 좀 계몽하는 그런 운동이 일제 강점기. 5.18 민주화 운동은 이거보다 20년 후에 1980년에 신군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잡았을 시기, 대통령 되기 직전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고르면 되겠고요. 이렇게 20번까지 풀어봤는데, 한 가지만 빠르게 안내해주고 이제 영상을 끊을게요. 아까 말했지만 시대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대라는 건 크게 말하면 이렇게 여기다 글자가 다 적을게요.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이제 구분을 할 줄 알면 좋고요. 그리고 역사가 시작되는 이제 청동기, 철기, 여기도 묶여서 청동기, 철기까지 구분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삼국시대, 그 철기 시대 참고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같은 나라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삼국. 그리고 철기 시대가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철기 시대는 지금까지 철기 시대입니다. 알겠죠? 그 삼국 시대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 부르는 거예요.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그리고 남북국 시대까지 구분하면 통일 신라와 발해까지 구분할 수 있고요. 후삼국 시대, 그리고 고려, 그리고 조선. 이렇게 구분을 해내고, 요 이후가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조선 후기부터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시작되기 전까지를 개화기라고 보통 부를게요. 이건 뭐 정답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하라는 말씀이에요. 요 정도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시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요 정도만 구분할 줄 알면 모든 문제, 시대 구분하는 문제가 커버가 되고 1등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고 어려운 문제, 이제 인물을 알아야 되고 어떤 특정 주제를 깨달을 수 있는지, 그런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요런 거 초점 맞춰서 앞으로 보는 모의고사 수능의 공부 방향을 잘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설명충이 되어서 설명을 전혀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해서 죄송하고요. 빠르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